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既然你们属乎基督，你们就是亚伯拉罕的子孙，是照着应许承受产业的了。 예수 그리스도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평생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赐给我们在耶稣基督的光里面能够度过一生的应允的神啊，向您献上感谢。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며 교회에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在神面前献礼拜的这一刻，愿在我里面建立望楼，在现场建立望楼，在教会能够建立起望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奉我们的主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찬송가 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장자美诗第九首。 지혜로 지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告白我们的信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박치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为了礼拜, 박치학 장로做代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向我们的主耶稣基督的神荣耀的父以感谢和颂赞献上礼拜성삼위하나님께서최고의영광을받으시옵소서愿圣三一的神得到最高的荣耀우리를죄와저주와지옥의사망권세에서구원하신예수님께감사를드립니다从罪和咒诅地狱的死亡权势中拯救我们的耶稣啊向您献上感谢하나님께영과진리로예배할수있도록회개하는심령위에긍휼을베풀어주옵소서为了能用灵和真理向神献礼拜愿神在我们悔改的心灵上赐下怜悯성삼위하나님이역사하시는이삼칠오천종족살리는언약의길을따라가게하심을감사합니다感谢神让我们跟从圣三一神做工的拯救二三七五千种族的圣约之旅언약의여정을가는저희들의앞을가로막고방해하고있는사탄의강력한진이무너지고보좌의능력이임하는예배가되게하여주옵소서愿借着这堂礼拜倒塌一切拦阻和妨碍我们圣约之旅的撒旦的坚固营垒求宝座的能力降临시대적인전도운동에앞장세우신유광수목사님에게성삼위하나님께서보좌의능력으로함께하여주옵소서为时代性的传道运动神所立在前锋的柳光中牧师愿圣三一神借着宝座的能力与他同在오늘도말씀을수용드실때에지혜와계시의영을주시고말씀받는모든성도들에게전무후무한보좌의능력이임하는시간이되게하여주옵소서今天也一如既往的在服侍神话语的时候愿神赐给他智慧和启示的灵愿领受神话语的全体圣徒身上能够降临空前绝后的宝座的能力우리의영적신분과영적권세가회복되어칠망대칠여정칠이정표의응답을누리게하옵소서求神使我们的属灵的身份和属灵的权柄得到恢复享受七望楼七里程七里程碑하나님의유업을이어갈렘넌트들에게금토일시대를통하여복음으로각인뿌리채질되게하시고생명을살리고시대의재앙을막는새들이살아있는교회가되게하여주옵소서将要承受神一业的人们他们愿通过周末三休日时代借着福音形成刻印根基和体制让我们的教会成为有拯救生命阻挡灾殃的三个院子的教会吧이일에수종드는모든목회자중직자성도렘넌트들에게오력과성령충만을주옵소서服侍这事工的所有的牧会者和种植者还有人们他们愿神赐给他们武力和圣灵充满 RTS 주일로섬기고있는저희들에게 RTS 의중요성을깨닫게하시고또세계살리는서밋들이일어나는 RTS 되게하옵소서愿通过 RTS 主日让我们明白 RTS 的重要性为学校祷告愿成为救活世界的前锋兴起人 RTS 的学生지금세계각처에서영상으로함께예배드리는흩어진제자들과교회를붙들어주옵소서求主保守现在分散在世界各地通过网络一同献礼拜的分散的门徒和教会원네스찬양대가하나님께찬양을드립니다영광을받으시옵소서원네스창시반要向神献上赞美愿荣耀只归于神사랑하는모든성도들에게성령으로충만케하셔서문제갈등위기앞에속지않게하시고하나님의절대계획을보는영안을열어주옵소서愿圣灵充满地降临在亲爱的所有的圣徒不要被问题矛盾和危机欺骗打开灵眼能够看见神的绝对计划吧하나님께모든영광을돌려오며우리의참선지자제사장왕이신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一切荣耀归于神奉我们的真先知祭司长还有真王耶稣基督的名祷告아멘아멘
성취하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리스 찬양대 찬양 후에 렘넌트를 서밋과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원리스 창시반 세완자매之后 당회장 류광주 목사 正道的题目为使人们都成为僧侣和专职工作者宣教士.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예, 오늘은 우리 RTS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今天是 RTS 主日礼拜。 지금 해외에서도 똑같이 예배드리는 곳도 많습니다. 现在在海外跟我们一同步正在献礼拜。 방송으로 주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죠. 通过网络的影像正在一同献礼拜。 또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还有很多人在很艰辛的地区正在献礼拜。 또 뭐 교회가 뭐 강단이 비어서 우리하고 같이 또 예배하는 지민 교회도 있고요. 미국도 유럽 이런 데서 함께 예배하는 사명자들 많이 있습니다. 而且在美国还有欧洲很多使命者跟我们同步一同献礼拜。 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RTS주를 생각하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今天我们应该想着 RTS 还要记住一个就是。 세계 선교 하려면은 RTS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을 살릴 렘넌트들이 如果想做世界宣教的话，虽然 RTS 也很重要，但是他们能够拯救他们的人们 일어나야 됩니다. 应该能够兴起来。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서 완전히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 파송돼야 돼요. 렘넌트应该兴起来成为司命，应该被派遣为专职工作者宣教士。 그냥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될 겁니다. 这只要成为大家的祷告题目就可以了。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我们怎样才能够做这件事呢？ 오늘도 우리 대학 시험을 치는 고3 학생들도 만났어요. 今天我也见了要考大学的高考的高三的学生。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也许大家有很多的想法。 예,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잘 잡으세요. 但绝对不要动摇，应该正确持守圣约。 예수님께서 주신 일곱 여정 망대 이정표 속에는 몇 개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所赐给的期望罗旅程里程碑里面有几样非常重要的。 예, 보좌의 큰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是应许了宝座的极大的能力。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제일 강조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다 이랬어요. 在望罗旅程里程碑当中最为重要的就是四天之久强调了神国的事。 여러분을 사실은 렘넌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世上没有人能够帮助我们人们。 그런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就算有，也是你们应该不必得到他的帮助。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这宝座的能力是超越时空的能力。 예, 이때 비로소 237이 이해되는 겁니다. 这个时候才能够理解237。 렘넌트는 세계적인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237이 이해되죠. 因为人们都要蒙世界性的应允，所以应该理解237。 예, 거기에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줘요. 而且在这里又赐下空前绝后的应允。 예, 이런 걸 싹 다 놓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됩니다. 如果丢失这全部的话，你们会像未信者一样。 예,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我是相信了这些。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因为这是在神的话语中最重要的圣约。 그리고 비밀도 주셨어요. 而且也赐给了奥秘。 보좌의 발판 비밀 이런 걸 주었어요. 也赐给了宝座的踏板还有奥秘。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을 누리면 됩니다. 所以人们只要带着这个祝福，享受重要的就可以。 그걸 보고 24. 把这称为是24。 렘넌트 지금부터 하세요. 렘넌트 从现在要做。 그리고 이 힘으로 공부하다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보입니다. 25. 借着这个力量学习，然后等候的话，就能够看到神的国是25。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할 때가 보여요. 那么大家能够看到该挑战的时候。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这叫做永远。 그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这是人们的必须要切记。 특히 여러분은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特别是大家为什么应该蒙受这个祝福呢？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입니다. 2030-2080这个时代的主角。 2030, 2080 여기에 여러분 주역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大家是2030至2080这个时代的主角啊那么在座的长辈们可能这个时候都不在了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힘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그냥 가지 말고 所以你们该带着这个力量不要盲目的走望楼旅程还有里程碑这条路 절대 망대를 세워. 而是要建立起绝对望楼.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从现在开始应该练习. 여러분은 전도 캠프 나가는데 열심히 나가는데 좋아요. 大家, 저는 이거 절대로 맨들어 놓고 나갑니다. 大家出去传道캠프的时候非常的热心，当然很好，但是我是先建立起绝对望楼.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如果盲目去，那能怎么行呢？要先建立起绝对望楼. 앞으로 여러분 곳곳에 이걸 세우는 거. 将来大家处处要建立起这个.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那为什么应该这样做呢?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 대비시켜야 됩니다. 因为我们要准备将来要兴起的灾难.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这是圣经中已经有预言了. 뭐 다른 책들은 보면은 미래에 대한 굉장히 밝은 얘기인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其他的书籍呢对未来讲的非常美好.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 지진, 기근, 전쟁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但圣经里是这样记载的，到末世的时候会兴起灾殃、地震、饥荒等等。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但这福音传遍天下的末期才会来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3章说末世会到来痛苦的时候。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자. 자기 사랑만 하는 거죠. 根本上就不爱神，是专爱自己。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큰 허감의 혼란이 올 거라. 看约翰启示录在1章1到3节说，在末世的时候会到来极大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다. 凡读和听而且遵行这预言话语的人是有福的。 요한 계시록에 복잡한 설명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여덟 군데 나와요. 복이 나와요. 那约翰启示录讲了很多很复杂的，但是简短的讲了八个福。 그 복은 간단한 말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 아닌 자,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 이런 답들이 나와요. 就是这里面出现了，在基督里的，而且披戴基督的，而且在基督里死的人都是有福的，这样简短的答案。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응답부터 와요. 人们只要做这个方格里的祷告的话，就会到来这第二个应允。 꼭 노려야 돼. 一定要以这个为目标。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을 붙잡는 겁니다. 去世界之前应该先抓住属灵生命这个。 대학 갑니다. 혼란스러워요. 去大学会产生混乱。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 없는 얘기해요. 那些优秀的教师会提醒，没有，根本没有。 그 정도가 아닙니다. 不是这样的。 마치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好像看起来不信的人 更加顺利，那都是谎言。 자기들 속으로 재앙 받아 죽으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其实他们里面已经遇到了灾殃，快要死。 혼란 와요. 청년들 그렇게 그냥 나가면 혼란 와요. 영적 서밋이 먼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青年 盲目的出去会产生混乱，应该先成为属灵的私密。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면 보이잖아요. 如果成为属灵的私密，就能看见。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거예요. 约瑟成为宰相之前，先成为了属灵的私密。 놓치면 안 됩니다. 没有丢失这个。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영적 왕이 먼저 된 거예요. 大卫成为王之前，先成为了属灵的王。 이게 중요합니다. 这才是重要的。 믿으시면 돼요. 약속이니까. 只要信就可以，因为这是神的圣约。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절대 망대를 세우고 요 답이 나와야 돼요. 所以从现在起，大家应该建立起绝对望楼，应该得出这个答案。第三。 여러분이 가는 데는 반드시 세계 살리는 300%가 준비되라. 你们所到的地方一定要准备能够激活世界的百分之三百。300%라 해야 돼요. 应该达到300%才可以。 전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传道也应该这样做。 이렇게 해야 돼요. 宣教也应该这样做。 여러분의 직업 이렇게 돼야 돼요. 你的职业应该达到这个。 여러분의 산업 이렇게 돼야 돼요. 你的产业应该达到这个。 50%도 준비 안 돼가지고요. 빚내가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还没有准备50%，然后还借着钱去开始的话，会怎样呢？ 어디서 남 말 듣고 10%도 준비 안 돼 가지고. 有些人听他人的话，还没有准备10%，就开始，那会出现很大的问题。 300%도 준비하세요. 要达到300%的准备。 여러분의 전문성, 大家的专门性, 현장성, 还有现场性, 시스템, 还有系统, 딱 준비하세요. 全部准备好。 자, 왜 그러냐? 为什么?
렘넌트들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왜 줬느냐? 렘넌트一生不要丢失，为什么赐给了这样的祝福？ 본론. 본론. 렘넌트와 우리의 성공 기준입니다. 因为remnant还有我们的成功的基准。 우리의 사명 기준입니다. 而且我们的使命的基准。 땅 끝. 是地级。 거기 가야 되니까. 因为一直要达到地级。 조기 것처럼요. 就像推击鼓一样。 살리는 자. 是, 모든 사람이 죽이는 자로 역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리는 자. 所有的人都起到能够伤害他人的作用，应该成为能够救活所有人的人。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为什么该领受这些祝福? 자, 렘넌트 성공 기준은 확실해야 됩니다. 렘넌트的成功基准应该非常明确。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一句话扼要来讲。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约瑟成为了宰相。 그렇죠? 对吧? 본업 아닙니다. 这不是他的本业。 부업이었습니다. 是副业。 요셉의 본업은 세계선교입니다. 约瑟的主业是世界宣教。 아시겠죠? 大家明白了吗? 꼭 이렇게 해야 돼요. 一定要这样做。 렘넌트는 취업과 부업이 분명해야 돼요. 렘넌트的主业和副业应该明确。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我再说一遍。 여호수아 갈렙이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但不是这样。 세계 살리는 정탐꾼이었습니다. 他们是能够拯救世界的探子。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大卫是王。 아닙니다. 但不是。 그거는 부업입니다. 那是副业。 다윗은 세계 선교사였습니다. 大卫是世界。 이걸 렘넌트 놓치면 안 돼요. 人们都不要丢失这个。 꼭 명심해야 돼요. 一定要铭记。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공무원이 맞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건 부업이에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他们是 공무원, 但这不是 주业。 237 나라와 왕을 움직이는 선교사였어요. 是能够影响二三七国家还有王的宣教士。 명심해야 돼요. 铭记这个。 세상 사람들 뭐 어째 시험째 성공하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世上的人是考试，然后获得资格证成功。我们人们的还有我们不是这样的基准。 많은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렘넌트는 선교사로 간 겁니다. 看起来很多人成为了流浪民，但人们的是被派遣为宣教士。 꼭 기억해야 돼요. 一定要切记这一个。 영적 서밋이 돼서 이 축복을 누리면. 옵니다. 如果成为属灵的生命，享受这个祝福，自然会到来。 계속 옵니다. 会不断的到来。 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没有能力没关系。 저거 저 35평 부산 지하에서 이 은혜가 잡고 있는데 양 사방에서 핍박, 거짓말, 중상모라, 나 놀랬습니다 정말로. 我在釜山的地下35平指定这个生意开始，那么四面八方。 뭔 그렇게 목사가 요 거짓말을 전혀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나 부산에서 나 괴롭히는 거요. 是牧师们撒谎，而且暗害，而且算计，然后釜山老会就总是为难我。 아마 자기계 교인이 한두 명 우리 교회 왔는가 봐. 可能他们教会的两个信徒到了我们来了我们教会。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무너졌고 저는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但这样的人全部都跌倒了。 5천 종족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一直进入到了5000。 내년에 난리 날 겁니다. 来年会兴起更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我们要去做神最喜。 그러려고 하면 이 힘이 필요합니다. 如果想做这个的话，需要这个力。 내 주업이 뭐냐? 我的主业是什么？ 세계복음하다. 是世界福音化。 그래서 대통령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는 거다. 所以也做总统。 그래서 사업도 한다. 所以也做事业。 부업은 좀 나빠. 괜찮아. 콩나물 장사도 가능해. 내 주업은 세계복음화니까. 청소에도 괜찮아. 清洁工也没有关系。 이게 렘넌트 가질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사울 왕의 목표는 왕이요.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니요. 땅 끝.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드디어 렘넌트 일곱 명을 보세요. 해와 달과 별 저라는 걸 세계복음화를 이미 이 요셉은 본 거죠. 约瑟已经先看到了太阳、月亮、星星，向他跪拜，看到了世界变化。 미래를 본 것이 땅 것이다. 看到未来，这就是地级。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성전 짓는 왕이 될 거야. 对大卫说，你将来必定会成为建筑圣殿的王。已经告诉他。 그게 땅 것입니다. 这就是地级。
렘넌트는 미래를 정확하게 보니 땅 끝이에요. 렘넌트는 그 준비해 칸다 미래. 이 기도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CVDIP가 미리 보입니다. 我的 CVDIP 能够提前看见. 렘넌트는 그렇게 되죠. 렘넌트 应该 成为 这样. 렘넌트는 현장 선교사요. 렘넌트는 현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요. 是 专业人士 선교사. 목회하기 위한 선교사 될 수도 있습니다. 也许 一边 做 목회 也可以 成为 宣教士. 렘넌트는 세계 살릴 선교사다. 렘넌트는 要救活 世界的 宣教士. 명심해야 됩니다. 要铭记这个. 네피림들이 빌 게이츠를 만들어내고요. 나필리他们培养了比尔盖茨. 네피림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나필리他们培养了像 빨리 죽었습니다만 마이클 잭슨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虽然死得很早，但是也培养了像 마이클 杰克逊一样的人是拿非利做的. 몰몬은 20대 인재들을 장로로 세워 세계로 파송하고 있어. 몰몬教是培养出二十几代的年杰出的长老派遣到全世界. 모슬림 완전히요 10대까지 전투병력 모집하고요. 웃깁니다. 이래서 막 위험한데 내가 보내고요. 穆斯林呢，他们在十几岁的孩子当中，选出这个战斗兵，然后派遣到非常危险的战争。 여러분은 땅 끝을 본 선교사입니다. 大家是看见地的宣教士. 이것 때문에 공부하세요.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2030 8월 시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0-2080这个时代是截然不同的. 그럼 참고로 做一个参考. 그저 영적인 정신 치유 이런 치유조로 안 가면 안 될 겁니다. 如果不走向属灵的精神医治这个方向的话，肯定不行.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보냅니다. 今天派遣大家。어디 가든 일곱 개 하세요. 无论去哪里要做七个.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 是把我的光景能够传达给你们的人。두 개 보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是推击鼓做的好像看起来很小却非常重要。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자 별로 없어요. 其实没有人把你们的难处能够准确的传达给他人，几乎没有的。 엉뚱하게 알리고요. 都是말 보태가 알리고. 添加自己的话。뒤집어가지고 알리고。颠倒过来告诉他人。 이랍니다. 是这都是这样。 그러고 뭐라 하십니까? 还说了什么? 사랑받는 형제. 是亲爱的弟兄. 지금 바울이 두기구를 내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是现在保罗才派. 세 번째는 신실한 일꾼. 他是信我的信使的仆人. 이게 살리는 자입니다. 就是救活人, 세계를 소통하는 자. 렘넌트는 세계를 소통하는 자. 네 번째는요. 第四个,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在主里一同做工的人. 어려움을 같이 했다고 말이죠. 是同甘共苦的人. 다섯 번째,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자. 特意把他打发到你们那里去. 사람이요. 특별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有特殊的时候能够想起的人. 특별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 있어요. 有些人在特殊的事情上被使. 여섯 번째 뭡니까? 第六个是什么?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是把我们的光景告诉你们. 앞에 거는 내 사정인데요.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前面的是把我的光景，后面是把我们的光景.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심부름을 누구시냐? 두기고 계십니다. 所以保罗在世界变化最重要的事工当中，派差派谁送信件呢？是推击鼓。 너희를 위로케 하는 자. 是安慰你们的人. 이런 많은 렘드 일어나야 됩니다. 应该兴起这样的很多的人们. 렘드 주의하세요. 밖에 가면은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드要注意到外面的世界有些人会攻击你. 네, 그걸 보고 오해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사람이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把这个叫做误解，其实攻击你们的人是最伤创伤最多的人。 상처 없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其实没有伤处的人。 여러분 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 总是有些人处处为难你们。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但是最 본인이. 他本人最难的人。 그 딱 이해해야 됩니다. 应该这样理解。 막 소리 지르는 사람. 有些人大声喊叫。 가장 약한 자입니다. 那是最软弱的人。
우리는 그걸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놀라잖아요. 그러면 착각하지 마.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잘하면요 소통됩니다. 人们不要产生错觉，只要诚心的为他们祷告，与他们诚心沟通的话，不成为问题的。 본래 이게 사고 내는 깡패들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其实闯祸的那些黑帮组织人反而是心非常软。 누가 요만큼만 욕하는데 못 참아. 就是说一句小话说他。 얼마나 못 참냐? 못 참아 칼로 찌를 죽이버려. 因为我不能忍，所以用刀捅死他。 그게 강한 겁니까? 那就是强大吗？ 약한 거예요. 其实那是软弱。 부인이 뭐 좀 말했다. 그걸 못 참아 부인을 칼로 찌를 죽이. 其实说他两句，他就无法忍受，所以用刀捅死。 그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这是一个多么软弱的人呢？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요. 这些话不是。 바울이 세계복음의 아주 중요한 제자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예요. 这是保罗把世界福音化最重要的人们的还有门徒给他的信息。 결론이 뭡니까? 결론是什么？ 여러분에게 올 응답을 지금 예상하시고요. 집중 기도의 시간표가 있어요. 다자 신상 비딩 도래의 응윤, 다자 인가이 유려도, 而且要 开始做 집중 祷告. 혼자 사시면 돼요. 지난주 얘기했죠? 상주 우리 이미 讲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늘 얘기지만 10년이 답이다. 现在已经结婚的人，我总是对他们说，十年是一个答案。你 결혼해가 10년에 답 안 났다? 사실상 평생 고생할 수 있어. 婚后十年没有得出答案的话，一生会痛苦的。 10년이면요, 여러분의 기반이 잡히고 애 낳아가지고 애가 학교 간다니까요. 十年之后，你们的家庭就会有安稳起来，而且孩子能够上学。 아무 말 듣지만 답 내야 돼요. 什么也不要去听，应该在这里得出答案。 그러니까 뭐 다 어렵지. 사실 家家都很难. 핑계 대면 끝이 없어요. 但如果想找借口，没有尽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어렵지 뭐 대학원이 다네 결혼해가 공부했는데 어려워요. 我读神学校的神学院的时候，家境很困难，因为还有刚结婚。 저는 딱 결정 내렸습니다. 但是我下了决心。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왜 신학교를 왔는지 답 내야죠. 毕业神学校之前，我为什么要读神学？应该得出这个答案。 전도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딱 끊을 잡아. 有关传道，我 준비 다 했어. 持守了确实的。 뭐 다른 사람들 좀 교만하다 할 정도로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他人眼里看起来我很骄傲的程度，因为我有确信。 막 졸업하고 나 나오자마자 그냥 역사 막 있나 싶어. 毕业之后。 나올 수밖에 없죠. 出来，来到现场就心想。 10년이 중요해요. 所以十年很重要。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예요. 这也是最困难的时期。 또 이게 뭐 여자분들은요.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지, 애 한 둘 낳으면 정신 없어. 在座的姊妹结完婚之后生了两个孩子就太忙。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焦头烂额。 영적으로도 혼란 온다니까 잘못하면. 在灵里也会产生混乱的。 힘이셔야 돼요. 应该有力量。 그리고 남자들 더 어려워요. 而且，那么丈夫呢，他更难。 저 밖에 나가서 어디든 막 인간 취급도 못 받고요, 막 너무 어려운 속에 살아남다니까요. 但到外面也会受到欺负，而且处处遇到困难，还要生存下去。 답 내라요. 应该在这里得出答案。 10년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10년 후 되면요 좀 안 계실 분도 몇 명 있어요. 그렇죠? 그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보장 없어. 那么好的我们的长辈们也许不会在这里。 이때 이 렘넌트들이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나 뛰고 있는데 여러분은 없어. 있다고 해도 힘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即使在世了，也是成为毫无力量的老爷爷、老奶奶。 이걸 대비해야 돼요. 应该准备这个时期。 기도하셔야 됩니다. 要祷告。 그래서 교회사에 남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라. 所以要留下能够留在教会史当中的信仰的足迹。 이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为了能够让我们的后代跟从这个足迹走下去。 꼭 하셔야 됩니다. 这是必须要做的。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요 계속 기다 삼뜰의 발판을 확실하게 놓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응답 오겠죠.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렘넌트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
来的教会 만들어야 돼요. 应该建造这样的教会.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 灵里遇到痛苦的人来到这里之后能够得到力量的教会. 만들어야 돼요. 应该建造这个. 올 수밖에 없어요. 人们只能来找寻. 우리는 뭘 노려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사람을 살리라. 我们不是贪图其他的，我们不是做生意的人，要做神所愿的，要救活人。 어떻게 하면 교인이 많이 모이겠냐? 부교역자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怎样信徒能够来的更多？ 그것 때문에 일하면 안 돼요. 不应该为了这个而做事工。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이에요. 带着 중심 要 传达 神所愿的 然后 救活人 救活后代 만들어야 돼요. 应该建造这个三个院子 꼭 하셔야 됩니다. 这是必须要做的. 여러분이 이때에 많은 증거들 있다 없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有没有很多的凭据大家不要担心. 장로님들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这是接下来是对长老说.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我们不是在计算. 관계 언약입니다. 是关系圣约. 계산을 하면 광야에서 못 갑니다. 如果总是计算, 无法走完旷野,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是与神的关系.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你来持定这个圣约. 그렇죠? 对吧? 아브라함이 계속 계산하다가 당했잖아요. 所以他被攻击.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렘넌트. 大家是神的儿女, 而且是要成就世界文化的 요걸 회복해야 돼요. 要恢复这个. 붙잡고 하는 겁니다. 要持定这个圣约. 50년 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말로 표현 못해요.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다 건재하게 살아남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도 보고 김동근 목사님이 정말 나이 많아요, 저분들요. 而且我们常任委员会的牧师像金东全牧师还有丁根柱牧师他们年纪非常大 오직 복음 운동하는 이 사람 지금도 젊은 사람처럼 운동하고 다닌다니까. 看上唯独福音运动的他们现在也是像年轻人一样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늙질 않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我看到他们的时候就想到他们真的不会老怎么能会这样 그러더니 아이고 안 늙는데 했더니 막 늙을 시간이 없대. 그래서 바빴어. 然后他们说太忙了没有时间衰老 렘넌트는 오늘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짓에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도록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86首把准备好的礼物向神在神面前献上 진리 위해 오가 받고 명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후에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대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请大家起立，唱赞美，remnant吧，remnant兴起来了之后，唐会长牧师为奉献祷告，祝福祷告，结束礼拜。 하나님께 언약이 있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유 있는 세계 선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 재앙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두고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는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 고난이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RTS일을 맞아 세계 지향 막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常常同在. 아멘.